자, 시상반나 까사 지창입니다. 아, 우리는 곤명을 출발해가지고 50분 만에 시상반나 까사 지창에 도착했습니다. 야, 태족력으로 1386년 신년입니다. 신년. 이게 이제 포수제 하는 건데, 물 뿌리는 축제를 하는 게 얘네들의 설날입니다. 설날. 4월 12일부터 물 엄청 뿌렸습니다. 우리가 왔는데 물 뿌릴 물이 없을 거예요 아마. 자, 그리고 이제 짐을 찾아가지고 그 숙소인 호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시상반나 옛날에는 비행기 진짜 엄청 조그만 거 내리고 걸어서 1층으로 이렇게 나갔는데, 아, 좋아졌습니다. 짐을 딱 찾아가지고, 저 영상에 물 뿌리는 축제 하는 영상이 쭉 나오는데, 며칠 전에 이제 포수제를 했습니다. 태국에, 태국 사람들하고 같은 신년을 하죠. 신년 행사를 하죠. 야, 여기는 이제 뭐 6대 차산 차업유항공사인가? 네, 뭐 다 보이차에 관한, 역시 시상반납니다. 짐은 아직 안 나오고, 야, 저기는 또 해만차창. 해만차창은 곤명에 있는 안닝에 있다고 말씀드렸죠. 추병량 선생님, 숙차를 처음 만든 숙차의 아버지입니다. 자, 우리는 짐을 찾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